한국 당사자가 이 국회에서 이거 이야기하는 거 웃어요. 내가 들어가면서 비웃듯이 웃었다는 거 보고서 정말 이런 걸 하는데 이건 뭐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는데 진짜 이거. 아니, 진짜 웃었어요? 드리세요. 시간 네? 드리세요. 2분 드리세요. 웃습니까? 그냥 들어갔습니다. 저는 끝나서 들어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. 없는 거 아니에요? 여기 드리세요. 아, 2분 잘못 드리세요.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끝나고 전 들어갔습니다. 우리 박충근 의원도 이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까?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 않습니까? 한국에서 세금 제대로 냅니까? 엄청난 망사용을 하여서 망에 부담을 주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국회에서 따지고 있는데 그 따지는 과정에서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거북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 김영 간사가 그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웃어요?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구글 코리아 뭐 또 외국 회사들한테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은 나라고 외국인들한테 정말 개방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전부 외국인 지역 책임자들 부르자 그랬을 때 한국 책임자 부릅시다. 영어 통역도 번거롭다는 핑계를 댔지만 외국인들한테 예? 우리가 이 국회에서 이렇게 논쟁하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. 그리고 오랜 시간 붙들어 놓는 게 미안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 대표자를 불렀더니 지금 우리 국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따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야가 지금요 내가 보니까 김 간사님도 그렇고 우리끼리 다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른 게 김 간사님은 당장 그 짧은 순간을 보고도 민망하고 이 참을 수 없는데 온 국민 여기 노출돼 있는데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정의로 나온 사람이 들어가면서 웃고 있습니다. 아니요, 김 간사님, 나도 뭐 아까 사실 그 우리 박 의원 영상을 못 봤는데 제 혼자 이제 보다가 우리 의원님도 못 보셔서 아무도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화가 나서 긴급 발언을 한 겁니다. 다시 합시다. 네.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